네, 안녕하세요. 일본 클래식의 박중욱입니다. 오늘 이제 내 인생의 클래식 촬영차 저희 박중의 피아니스트 모셨는데요.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사실 되게 형 얼굴 보니까 뭐야? 저희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어서 형님은 제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시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 콘텐츠 하나 더 찍자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콘텐츠는요. 네. 30분 동안 쇼팽 얘기만 하기입니다. 아니. 너무 긴데요, 그거? 30분이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스톱워치가 있고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0분 동안 딱 네. 저희는 30분 네. 동안 딱 쇼팽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봅시다. 네. 네. 시작했고요. 인사 영상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아, 하도록 네. 하고 오늘은 바로 쇼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쇼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쇼팽 너무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쇼팽 너무 아, 쇼팽. 사랑합니다. 네. 어... 형 근데 쇼팽은 많이는 안 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 막 많이 쇼팽을... 넣는 것 같아요. 많이 듣진 않죠. 사실 많이 쳤거든요. 제가 분명히 많이 쳤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되게 많이. 한국에서 독주회 때 할 때도 한 번도 든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어, 진짜요? 네. 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작곡가가 더 땡기더라고요. 아... 일단 다른 작곡가 곡이 더 훨씬 일단 매력적이라고 느꼈나? 되게 재밌는 게 이 질문이 네. 좀 놀랍기도 하면서 네. 아 나에 대해 관심이 좀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래요? 진짜 안 쳤거든요. 최근에 쇼팽을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쇼팽 치셨을 때 기억나세요? 첫 쇼팽? 첫 쇼팽 잠시만요. 저는 발라드 1번 쳤던 것 같거든요. 첫 쇼팽이 왈츠였어요. 왈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학생?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왈츠요. 왈츠 B마이너. B마이너. 네, 그 B마이너를 쳤었고 오... 네, 너무 좋은 곡이었고 아... 그리고 쳤던 게 어렸을 때 쳤던 게 이제 임프롬프트 치고 아 임프롬프트 네 임프롬프트 1번 치고 1번 치셨어요. 네 1번이 제가 5학년 때 쳤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근데 되게 이른 나이에 치셨네요. 많이 쳤어요. 그리고 저의 예원 입시곡으로 또 쇼팽 왈츠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쇼팽 사실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죠. 아, 네. 쇼팽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피아니스트로서 무조건 쳐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피아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작곡가예요. 아 쇼팽. 다른 모든 작곡가보다 피아노 음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거를 너무 잘 아는 작곡가. 아. 그래서 진짜 진정한 피아니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작곡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아노를 잘 모르는 작곡가들도 있는데 쇼팽은 치다 보면 그게 좀 느껴지시죠? 너무 느껴지죠. 사실 너무 느껴지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팽의 곡을 보시면 피아노 곡이 거의 한 90%는 차지할 만큼 맞아요, 맞아요. 다른 작곡가들 보면 보통 오케스트라 곡을 많이 쓰고 네. 피아노 곡도 쓰고 보통 이제 피아노 곡만 있으면 오케스트라 곡도 많이 쓰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그쵸, 그쵸. 많이 봐왔거든요. 네. 쇼팽만큼 예외예요. 심포니 하나 없고 아, 맞아요. 정말 피아노에 국한된 어떻게 보면 제일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쇼팽의 그런 뭐 일단 바이올린 소나타도 없고요. 바이올린 소나타 없고 첼로 소나타 있고 트리오 있고 근데 이 트리오나 첼로 소나타 둘 다 피아노의 비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사실 오케스트라 피아노를 위한 뭐 콘체르토들 두 개 그리고 다른 또 작품 많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오케스트라 하는 역할은 네. 그냥 반주예요. 정말 반주. 사실상 반주. 정말 음을 이렇게 베이스를 쭉 깔아놓는다던가 특디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작곡가이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쇼팽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자꾸 뭐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쇼팽은 정말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정말 피아노 자체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또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더 다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다시 안 그래도 쇼팽을 좀 쳐볼까 스물스물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 좀 많이 놀랍기도 하네요.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어우 제가 타이밍이 딱 좋았네요. 마치 제가 미리 질문지를 준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요거는 베토벤이 뭔가 뭐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생각하고 요 선율을 쓴 것 같다? 그렇죠. 현악 사중주에 빗대서 이렇게 이걸 쓴 것 같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네, 있는데 쇼팽은 딱 피아노를 위한 정말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에 의한 정말 정말 아, 네.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빈약하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쇼팽이 좀 네. 그런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쇼팽만의 스타일? 왜냐면 그걸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아 그냥 뭐 오케스트레이션은 진짜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쓰시는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사실 그 예를 들어 쇼팽 1번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너무 두껍고 하면은 또 피아노가 그만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딱 그냥 쇼팽 콘체르토는 딱 그 정도가 맞다. 아 여기서 만약에 더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제 피아노가 묻히는 또 아... 사실 저희가 이제 협연할 때 보면 맨날 아 피아노가 여기는 안 들리는 부분이다 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쇼팽을 맞아요. 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피아노가 메인. 네. 그런 면에서 잠시 다른 데를 가보자. 라벨 같은 게 굉장히 라벨 같은 작곡가가 정말 대단한 거죠. 어... 라벨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진짜 오케스트레이션을 그렇게 쓰면서 피아노도 살고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쇼팽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 다른 면에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왜냐면 제가 최근에 프로코필 2번 협연을 했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오케스트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파도를 몰고 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살아남아야겠다고 이제 근데 쇼팽을 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쇼팽 치셨던 거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곡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뭔가 이 곡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 난이도? 네. 지금 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고생했던 곡이 발라드 4번이었고요. 발라드 4번 맞아요. 지금도 가끔 혼자 쳐보거든요. 그 네. 앞에 부분을 네. 너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너무 즐겁고 이게 마음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렸을 때는 이걸 어떻게 쳐야 되고 막 레슨 받으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곡도 너무 힘들고 발라드 4번이 제일 어려웠던 소나타보다? 네. 아... 소나타는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던 곡이 하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가 아, 좀 그 곡을 너무 쳐보고 싶어서 따다다다다 네, 많이 쳤었죠. 많이 아. 쳤었죠. 유럽에 있을 때 한참 많이 쳤었죠. 아, 물론 이제 피아니스트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곡들이 많긴 한데 발라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의 깊이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워낙 테크닉적으로도 어렵고 테크닉적으로도 어려워요. 어렵죠. 안 쳐봐가지고 어렵죠. 어렵고 아. 이제 그 위에서 노래를 이제 자유롭게 불러야 되는데 손가락이 잘 굴러가는 네. 사이에서 네. 일본 클래식 구독자분들은 클래식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듣기 좋은 쇼팽 곡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쇼팽 곡 하나요? 네. 제가 즐겨 듣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즐겨 듣는 쇼팽 곡은 일단 사실 마줄카들을 좀 들어 마줄카? 네, 마줄카들이 하나만 딱 뽑기는 조금 어렵고 아. 마줄카 세트들 있는데 제일 저는 쇼팽 곡 중에 가장 아.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곡들이 마줄카들이라 규모가 그런 뭐 폴로네이스나 네. 소나타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해요. 시작부터 이게 어떤 화성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일 쇼팽 곡 중에 정수가 아닐까요? 마줄카들이 그 쇼팽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의 리듬을 또 활용해서 한 거니까 네. 멜로딕하게도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거리 장단으로 한국 예, 민요 곡집을 하나 만든 거죠 쇼팽이. 그렇죠. 그리고 아, 그런 느낌. 발라드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렇죠. 사실 네, 사실은 너무 대중적인 곡이기도 그쵸, 하고 스케르초나 이런 거는 그래서 네. 마주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협주곡의 협주곡이 1번과 2번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좀 갈리잖아요. 그 쇼팽 콩쿠르에서도 그렇고. 네네네. 협주곡 1번과 2번 중에 더 좋아하시는 곡 있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1번의 매력은 뭐고 2번의 매력은 뭔가요? 1번은 정말 잘 만든 곡이다. 아 잘 만든 진짜 너무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좋은 곡이다. 2번은 어때요? 2번이 제가 지금 이거를 잘 선뜻 못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번도 약간 지금 마주르카 얘기했던 게 비슷한데 네. 훨씬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사막장도 보면 춘곡의 요소가 많이 남겨있고 처음에 말처럼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왔다 한번 따라다 이런 춘곡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더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아, 좀 더 다채롭다 그래야 되나요? 다채롭죠. 다채롭
좀 러프하지만 다채롭다. 네. 아. 사실은 2번이 더 빨리 선곡이잖아요, 1번보다. 아, 그렇죠. 맞아요. 원래는. 1번은 누가 봐도 이거는 명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재료들이 너무 많고, 2번은 좀 어린 쇼팽이지만 훨씬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다를 더 많이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아. 그거를 하나로 규합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을진 몰라도 재밌어요. 일단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하나의 큰 그림이라면 그렇죠. 2번은 되게 많죠. 네, 그렇죠. 재밌는 요소들이 네. 많은. 그리고 이제 또 쇼팽 녹턴 중에 한 곡을 고르라면? 녹턴. 네. 녹턴 중에 한 곡. 저는 그 B메이저. B메이저. 네. 처음에 멜로디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건데 저는 그 풍이 되게 좋아요. 아, 살짝 약간 방랑자스러운 그쵸, 맞아요. 풍 있잖아요. 되게 무게를 잡고 이 곡은 아름다운 곡이다가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나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중간에 엄청 격정적이거든요. 그 아지타토 부분 엄청 격정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그런 약간 좀 멜랑콜리하다 그래도. 네,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슬프지도 않고. 네, 그냥 뭐 길 걷는데 난 어디로 가고 있지? 아, 딱 그냥 곧 그 느낌. 그런 난 어디로 가고 있고. 나 뭐 했더라. 약간 근데 그냥 기분이 이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일단 막 너무 막 가절해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길 가면서 어떤 그 하나 감정을 하나 딱 네. 캐치해서 여기다 넣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나 슬프다. 나 정말 기분 좋아. 나 너무 슬프니까 건들지 마. 나 여기 빠져 있을 거야. 이런 음악이 좋았다면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 그랬었지 그때는 아 그랬구나. 이런 음악이 조금 더 그런 음악을 더 찾고 와닿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음악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쇼팽 곡을 좋아하셨었죠? 항상 좋아했죠. 근데 네. 어렸을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치니까 그렇죠. 이제 듣다가 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 때는 너도 치고 너도 치고 너도 치고 이러니까 나 안 칠래. 그냥 거부 심리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곡은 당연히 쳤지만 네. 나는 그럼 다른 거 좀 칠래. 그러니까 나는 연습실 예정될 때도 연습실 가면은 다 쇼팽 발라치고 모두 소나타 2번 3번 그냥 입시곡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려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렇죠. 우리 음악가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작곡가들이 살아 돌아와서 내 연주를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쇼팽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쇼팽 곡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쇼팽이? 아, 박정희 피아니스트가 뭐 예를 들어 발라드 4부를 딱 치고 뭐 마스터클래스 반다 칩시다. 네, 마스터클래스. 쇼팽이 마스터클래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봐요. 그렇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들도 하나만 특정해놓고 작곡을 하지는 절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건 이거였지만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는 이렇게 치는구나. 왜냐면 작곡을 했을 때 그런 음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길라잡이거든요. 길라잡이. 그게 절대적인 성경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봐라 정도지 엄청나게 이걸 보고 그대로 칠 수도 없고 어떤 거는. 그렇죠. 직접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들도 아마 훌륭한 작곡가일수록 그런 가지수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펙트럼 훨씬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 피아노 이게 재단을 할 수 없잖아요. 피아노 음량을 예를 들어서 뭐 몇 데시벨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의 수단이고 분위기의 표현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악기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쇼팽이 쳤던 플레일 피아노나 이런 거보다 지금 악기가 진짜 너무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때 치던 쇼팽의 템포보다 우리가 치는 쇼팽의 템포는 분명히 지금이 훨씬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시대의 악기보다 빨리 칠 수 없는 게 피아노의 이제 건반의 이런 무게가 좀 무거워졌고 옛날에 제가 쳐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피아노를? 네. 그리고 울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울림이 없기 때문에 한 음을 엄청 오래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는 치면서 엄청난 울림으로부터 나온 영감을 잡아내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네. 그 누구야 아르논 크루가 쓴 책 중에서 그 현대 시대의 그런 클래식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클래식 음악이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과대포장. 오히려 과대포장.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 그들은 실제로 그냥 쓴 걸 수도 있고 가볍게 그치 미인정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는 이랬고 이랬으니까 이랬 것이다. 근데 사실 그들은 그냥 즐기면서 그냥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좋다 뭐 이러면서 그냥 썼는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썼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다들 느리게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치려고 하거나 약간 좀 템포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아, 근데 의외네요. 그 당시가 어쨌든 되게 가벼웠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쳤을 확률이 꽤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게 피아노가 설계가 돼 있어요. 좀 라이트하고 모차르트 그 스피넷이나 이런 걸 쳐봐도 이 건반이 눌려지질 않아요.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우리 저희가 쓰는 이런 음색을 만드는 터치라던가 네. 이런 거는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터치예요. 사실은 악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피아니스트도 발전을 같이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차르트 쇼팽이 지금에 와서 이 피아노로 작곡을 하면 또 아예 다른 곡들이 탄생할 수 있겠네. 무조건 무조건이죠. 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그건 좋은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아, 악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아, 네. 그 궁금하네요. 지금에 와서 쇼팽이 또 그런 곡들을 쓴다면 또 어떤 곡들이 다 아예 다른 곡이 그쵸. 지금 쇼팽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딴 거 다른 거 섞겠죠. 네. 그 재능으로 다른 거 했겠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눈여겨본 게 그 라마니노프는 실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마니노프도 프로비치 거 보고 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진짜 좋은 작곡가들이라면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영감을 더 얻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곡을 딱 썼을 때 아 이건 이렇게도 하면 좋구나라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작곡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어휴 벌써.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세상에. 시간이 되게 이렇게 많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쇼팽 곡 중에 한 곡만 치라고 한다면 평생 한 곡만 치라고 한다면 어떤 곡을 치고 싶으신가요? 한 곡이요? 네, 한 곡. 딱 쇼팽은 딱 한 곡만 칠 수 있다. 평생. 그럼 길이 긴 거 골라야 되나? 한꺼번에 수 너무 짧으면은 금방 질리는데 왈츠 한곡 이러면 또 좀 그렇죠. 왈츠 너무 좋긴 한데 네. 하, 단편적인 것만 보여지는 거 말고 좀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을 고를게요. 오. 그냥 쇼팽 소나타 3번을 고를게요. 아 쇼팽 소나타 3번 네. 아, 쇼팽 소나타 3번은 뭐랄까 평소 쇼팽이 워낙 좀 가벼운 곡들 많이 썼으니까 그게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아, 몇 악장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거는 그냥 저는 1부터 4악장을 하나의 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판타지처럼 고르기 힘들어요. 아, 3악장만 하자니 그건 너무 녹턴 같기도 하고 4악장만 하자니 이건 갑자기 스케일초 느낌이고 너무 아, 타란텔라고 맞아요. 전체를 다 고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제일 소나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 쇼팽 1번 소나타 네, 들어보셨어요? 맞아. 1번은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 다들 모르시죠? 네. 1번 베토벤이에요. 그냥. 아 1번 베토벤 1번은 완전 베토벤 소나타 같아요. 아. 근데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1번 소나타의 3악장이 정말 재밌어요. 어 그래요? 아 2악장이었나? 느린 악장인데 느린 악장 느린 악장이 나를 건데 몇 분의 몇 박자 같아요? 보통? 보통은 뭐 4분의 5박자예요. 4분의 5박자요? 응. 거기서도 묻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민속적인 춤곡은 엇박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3대 2, 3, 네. 3, 2, 뭐. 그쵸, 그쵸. 근데 그걸 4분의 5박자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봐요. 그 시대에 4분의 5박자를 썼다는 거는 이거 아무도, 그러니까 쇼팽 소나타 1번은 사실 모르시잖아요. 다 그쵸, 뭐 그쵸. 2번, 2, 3번 무조건. 네. 1번도 되게 재밌는 곡이에요. 약간 고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풍겨나오고, 하지만 느린 악장은 4분의 5박자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막 완전 베토벤처럼 그런 고전 소나타를 표방했었지만 네. 그 안에서 자기 민속적인 색채 그렇죠. 확실하게. 근데 그게 엄청 그 곡 자체가 엄청 성공을 거둘 만한 곡은 확실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쇼팽도 아니고 아, 약간 애매모호한데 저는 이게 제가 왜 하냐면요 어렸을 네. 때
CD를 뭘 샀는데 그냥 1번 소나타가 나와서 와 쇼팽 소나타 1번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 쇼팽 소나타 1번 알아? 하면 그게 근데 다들 신기한 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궁금해 본 적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궁금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연히 쇼팽은 소나타 2번 3번 그냥 1번 음반도 진짜 없고 일단 악보를 저는 봤죠. 봤는데 네.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뭐 떨어지는 박자가 이상하지? 아... 못 갖춘 마디인가 처음이 한 반대 아... 그냥 4번의 5박자. 나름 쇼팽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쇼팽은 안 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네. 어, 못 치는 줄 아나 봐요. 나름 조예가 있는데 조예 식견이 조금 있는데. 아, 다음 리사이트 네. 같은 거 한번 했을 때 쇼팽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오, 있어요. 네. 소품들 위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항상 항상 생각해요. 쇼팽을 이번에 마주르카를 넣어볼까 말까 꼭 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쇼팽의 곡이 아름답지만 그걸 어떤 사람이 치느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쇼팽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아니면 좋아하시는 그런 연주자가 있으신가요? 쇼팽이야말로 네. 제일 좋은 면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피아니즘이 너무 뚜렷한 색깔 를 가진 작품들이 많아서. 아 맞아요. 보통 브람스 하면은 브람스 베토벤 같은 경우 베토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면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베토벤이 아닌데 쇼팽은 그쵸, 조금 예외예요. 아 조금 더 열려 있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쳐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아. 어렸을 때는 그래서 진짜 별로이자 꽃가다.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나 다 잘 치게 쓰냐. 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아. 누가 쳐도 일단 쇼팽 곡인 걸 알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막 여러 명 꼽기보다는 진짜 그냥 누가 쳐도 좋을 수 있는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주 들으시는 뭐 적은 있으신가요? 마주르카 음반을 하나 그럼 또 추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생각이 안 나. 네. 제가 이게 이거 요즘에 좀 뇌 노화가 안 나.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막 연주의 그 폭풍 속에서 이제 살다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뇌가 잠시 셧다운이 된 상태인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자막으로 네. 넣으면 되니까 얼굴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얼굴도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기억나고 심지어 이름만 기억이 안 나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인데 골드베르크 음반도 진짜 너무 좋고 마주르카 음반이 특히 되게 좋았어요. 한번 꼭 들어보심을 추천드리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집.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쇼팽 얘기를 준비해 온 질문이 더 많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또 컨셉은 또 30분만 딱 하는 거니까 쇼팽 얘기만 이렇게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봤을 때마다.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수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딱 30분 동안 쇼팽 얘기만 했습니다. 네, 박종혁 피아니스트와는 내 인생의 클래식 코너로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